이곳에 작은 카페가 있습니다. 고양이에 대한 마음이 남다르기로 유명한데요. 길고양이들을 위한 급식소도 운영하고 있답니다. 매일 이렇게 주시는 거예요? 네, 매일 먹고 가니까 매일 갈아줘야 돼요. 하루도 빼먹지 않고 정성껏 챙기는 이유가 있다는데요. 아무래도 저희 애들이 또 길에서 온 애들 구조된 친구들 입양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더 신경이 쓰여서 챙겨주고 있어요. 아우, 이 집 사료가 유명하다고. 단골 손님도 제법 늘었죠. 물론 카페에서 생활하는 고양이들도 있습니다. 모두 보호소 출신으로 지금은 한 가족이 되었는데요. 임시 보호 중인 아기냥 포드도 있죠. 반가워요. 같이 지내는 형 누나들도 소개할게요. 서열 1위인 우리를 비롯한 성묘들까지 총 10마리가 지내고 있는데요. 대부분 카페 2층에서 생활하고 있죠. 2층 멤버들끼리는 좋아요. 같이 우다다도 하고 싸우지는 않아요. 막내가 칭얼거리면 형아들이 좀 비켜주고 사이는 대체적으로 다 좋아요. 그리고 또 누가 있더라? 아! 으차! 으차! 1층에는 고양이 한 마리가 분리생활 중인데요. 궁금하시죠? 이 녀석이 오늘의 주인공, 윙크입니다. 저희 7째 고양이 윙크예요. 이 친구는 구조 당시에 한쪽 눈을 적출 수술을 해서 항상 늘 윙크를 하고 있는 친구예요. 보호자의 보살핌으로 건강을 되찾고 카페에서 함께 지내고 있는데요. 1층에 있고 잠잘 때는 2층에 있고 왔다 갔다 하는데 2층 생활에 적응을 잘 못해서 지금 3개월째 1층에서 지내고 있어요. 입양 첫날부터 지금까지 다른 친구들에게 심한 경계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빨리 내려와. 빨리 내려와. 좋아하는 고양이는 한 마리도 없나요? 한 마리도 없는 것 같아요. 애기 고양이한테? 애들도 네, 좋아하지 않아요. 왜 싫어하세요? 아무래도 저희 집에 오기 전에 뭔가 일이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잉크 엄마 손, 팔찌, 이쪽 손, 이쪽 손, 요거 주세요, 이거 주세요, 팔찌, 자. 너무 맛있어, 잘했죠. 얌전히 지내다가도 틈만 보이면 문 앞으로 직행! 나갈 기회를 노린다는데요. 어디 보자. 이 문은 안 되겠고. 카페 곳곳을 누비며 탈출구를 찾습니다. 아휴, 이게 왜 이렇게 안 열리지? 모든 문이 타깃이 되죠. 그 순간! 나 어디 가, 윙크야? 순식간에 차 밑으로 들어간 녀석. 옷걸이 좀 가져올게요. 한두 번 있는 일이 아닌가 보네요. 윙크야. 안 보여. 윙크 어딨어? 윙크야. 점점 애가 타는 보호자. 한 번 찾으시면 안 돼요? 윙크가 이걸 좋아해요. 윙크야. 윙크야. 안 찍어. 그 하네스에 걸어주시면 잡혀요. 윙크야. 네. 땡기시면 돼요. 땡기셔야 돼요. 잠시만요. 고양이 방송도?
윙크야 일로와. 엄마 와요. 윙크 일로와. 가까스로 포획에 성공합니다. 너무 시기 아주 그냥. 바위야 물줄게. 기다려. 윙크가 자주 네. 탈출해요? 네. 자주 탈출해요. 손님들 나갈 때 이제 따라 나가거나 아니면 정말 가끔은 자동문 열고 셀프로 외출해요. 윙크! 너 왜? 일로 와. 며칠 전에는 옆 건물 옥상까지 올라가 보호자를 애먹이기도 했죠. 일로 와. 옳지. 이리 와. 이리 와. 새 잡으러 올까? 한 번 나가면 돌아갈 생각이 전혀 없고 반성의 시간도 잠시뿐입니다. 윙크 일로 와요. 서글픈 울음소리를 들은 보호자의 선택은? 윙크 가자. 가자 가자. 바로 녀석과의 산책입니다. 밖으로 나오자 세상 행복해하는 윙크. 쌓였던 스트레스를 풀듯 야생 본능을 제대로 발휘하는데요. 카페 주변을 거닐며 여유로운 시간도 보냅니다. 녀석의 탈출을 막기 위해 산책을 결정했다는 보호자. 자유롭게 돌면 또 몰래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이제 리드줄에서 조금 안전하게 해주는 게 좀 더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해서. 근데 이렇게 산책 나오면 이제 보는 분들 반응이 어때요? 불편해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고양이가 산책하는 거에 대해서 불편해하시는 분들도 있고 물론 산초액이 안 좋은 건 알고는 있지만 스트레스를 풀어주려고 하다 보니까 산책을 계속 지속적으로 하는 것 같아요. 잉크 이제 집에 갈까? 잉크 가자. 집에 가자. 집에 가자. 잉크야 집에 가자. 싫어 싫어. 집에 가자. 싫어. 집에 가자. 더 하고 싶은 것 같은데요. 잉크 가자. 아니 그리 가자 아니고 집에 가자. 안 갈 거야. 잉크 가자 가자. 잉크 집에 들어가자. 산책으로는 부족한지 문을 향해 몸을 기울이고 하염없이 바깥을 바라봅니다. 윙크가 좀 안에서도 잘 지내고 그랬으면 좋겠는데 이제 행복한 거를 찾지 못한 것 같아서 좀 마음이 많이 아프고 속상해서 좀 행복을 집 안에서 찾았으면 하는 바람. 여보세요. 윙크의 탈출을 막기 위해 긴급 출동한 야옹신.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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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포 가져갔는데 이건 무슨 상황이죠? 아이가 왜 나와 있는 거예요? 네. 저희 윙크의 일곱째 윙크예요. 되게 편안하게 있네. 뭐 잠깐 지금 보니까 눈도 좀 안 좋아 보이는데 네. 지금 한쪽 눈이 지금 네, 안경을 해가지고 네, 세 차례 했어요. 아, 그래서 윙크처럼 눈 감고 있다고 해서 네, 이름이 그래서 윙크예요? 이름이 윙크예요. 아, 지금 참 눈도 안 좋은데 지금 나와 있고 지금 심란하네. 여기 애들도 되게 많다라고 들었어요. 네, 저희가 다묘예요. 어, 그럼 다른 애들은 어디 있어요? 다른 애들은 지금 2층에서 쉬고 있어요. 그러면 안에 들어가서 네. 다른 아이들 보고 환경도 네. 좀 볼까요? 네. 대략 지금 고양이가 전체 몇 마리 있어요? 지금 8마리랑 임보 중인 고양이들 2마리에서 10마리 있어요. 10마리? 네. 이 공간에만 10마리 있는 거예요? 네.
어, 지금 벌써 저기 두 마리 보이고. 네. 사이좋은 아이들. 네, 사이좋은 아이들. 그리고 지금 노란색이어서 안 보이는 했는데 지금 딱 보니까 노란 아이가 딱 보이네. 네, 제가 저희 첫째 우리라는 친구. 우리라는 친구. 네. 뭔가 약간 포스가 있어 보이는데요? 네, 대장 고양이에요. 오늘도 2층은 평화롭습니다. 일단 여기 전반적으로 공간은 봤는데 네. 고양이들한테는 상당히 좋은 공간이긴 하거든요. 네. 워낙에 다채롭게 꾸며져 있어서 각각의 고양이들이 아마 자기가 높은 공간 아니면 쉴 수 있는 공간 선택해서 잘 지낼 수 있긴 해요. 네. 그런데. 네. 그런데. 네. 윙크만 2층에서 못 지내는 건가요, 지금? 네, 지금 현재 윙크만 못 지내고 있습니다. 지금 2층 친구들하고 적응을 못 하고요. 그리고 수시로 탈출하는 게 문제예요. 도대체 왜 윙크 속마음이 네. 그렇게 됐는지 2층 애들이랑 못 지내는지 제작진들이 준비한 영상이 있다고 하니까 네. 같이 한번 보고 얘기해 볼까요? 네. 홀로 1층에 있으면서 언제나 탈출 기회만 엿보던 윙크. 아, 저렇게 문을 열어서 나가려고 해요? 나가고 싶어요. 되게 지금 막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것 같은데? 네, 기회를 늘 엿봐요. 야, 어디가 윙크야? 밖으로 나간 녀석을 잡는 일도 쉽지 않았죠. 왜 이렇게 위험해요, 되게. 그러니까 저렇게 탈출하는 게 왜 위험하냐면 외출양이들이 가장 빈번하게 사고가 일어나는 장소가 어디냐면 집 앞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80%가 나요. 순식간에 나갔다가 차가 와서 빵 사고가 난다던가. 좀처럼 식지 않는 윙크의 탈출 본능. 보호자는 그런 녀석을 위해 산책을 선택했는데요. 윙크 가자. 가자. 나오자마자 그냥 꼬리가 바로 지네요. 이만큼 바깥 공간에 대해서 엄청난 호의를 갖고 있네요. 계속 서 있네요. 결국 산책은 일상이 됐죠. 산책 위험성 알고 계시죠? 네,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산책하는 이유는? 저는 윙크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또 다른 질병이 생길까 봐 그냥 그 스트레스를 좀 해소시켜주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서. 그럼 윙크가 스트레스도 해소되고 얌전해져요, 갔다 오면? 제가 이제 만족스럽지 못한 산책 시간이면 안 들어간다고 발버둥을 쳐요. 그러니까 집에 안 들어가려고 한다라는 거는 밖이 더 훨씬 편하고 좋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근데 얘가 2층에서 지내면 제일 안전한데 2층 애들하고 윙크 사이는 좀 어때요? 많이 안 좋아요. 윙크가 싫어해요. 다른 녀석들에게 공격적이고 함께 어울리지 못했던 윙크. 근데 윙크는 어떻게 왔어요? 윙크는 이제 아는 지인분 동생이 이제 산에 산책하시다가 이제 윙크를 만나게 되었어요. 당시에 아이가 이제 한쪽 눈이 돌출괴사가 되어 있고 그리고 이제 많이 못 먹은 상태여서 이제 시청에 이제 구조 요청을 그래서. 근데 여기서 기억 짚고 넘어갈게. 얘는 러시안 블루 아니에요? 네, 맞아요. 러시안 블루. 러시안 블루가 동네 산에서 보여진다라는 거는 유기됐다라고밖에 할 수가 없는데. 네. 보통 집에서 살던 아이들 같은 경우는 나오게 되면은 진짜 온실 속의 화초 같은 애들이라서 여기는 그냥 정글이에요. 그러다 보니 윙크는 다른 고양이 전체가 다 그냥 두려운 상황 아니면 그 들어온 트라우마를 가진 게 아닌가라고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다른 애들은 별로 신경 안 써요? 첫째 고양이 우리랑 셋째 5월이 부정적인 생각이 좀 많은 것 같아요. 2층에 있던 고양이들도 윙크의 경계심을 그냥 넘기진 않았는데요. 특히 서열 1위 우리가 집요하게 쫓고 공격했습니다. 우리죠? 네. 지금 우리가 등 쪽을 약간 이렇게 네. 약간 모델 포즈처럼 등은 아치를 만든 다음에 꼬리를 약간 세우는 자세를 저 자세를 엘리베이티드 범프라는 자세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허리를 세워서 아이를 위협하는 자세예요. 그러니까 내가 공포심에 있어서 온몸 털을 다 세우는 거하고는 달라요. 아, 저거는 널 위협할 거야. 더 위협적인 자세죠. 덩달아 우리의 오른팔. 5월이도 위협하는 행동을 서슴지 않았는데요. 5월이도 보면은 쫓아내고 괴롭히려는 게 보여요. 꼬리에서 보면 꼬리를 이렇게 갑자기
부풀리거든요. 끝을 팡. 네. 팡. 위협하는. 저런 상황이면 2층 못 올라오죠. 심지어 우리는 1층 계단까지 내려와 윙크를 지켜보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사다 보니까 저렇게 진짜 저거를 아이스워킹이라고 하는데 얼음 위로 걷듯이 이제 살살 걷는. 아니 이런 상황인데 얘가 집에 있고 싶겠냐고요. 당연히 아예 이 공간 떠나고 싶거나 그럴 가능성이 높겠죠. 그리고 윙크가 처음 저희 집에 왔을 때 아이들이 이제 반응은 되게 호의적이었어요. 이제 너는 누구니 하고 이렇게 이제 인사를 하면 이제 그때 윙크 반응이 이제 먼저 손이 나가거나 하악질을 하거나. 그렇지. 그게 아마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윙크가 못 받아들였기 때문에 관계가 틀어졌다라고 보이거든요. 처음에 왔을 때 다른 아이들은 뭐 여기 임시보호 했던 애들도 왔다 갔다 하고 여러 마리의 고양이들 왔다 갔다 하니까 그래도 다행히 새로운 아이인가 보다 했는데 얘는 다른 거지. 상대방이 너무 강하게 거부하고 너무 리액션이 안 좋으니 피드백이 안 좋으니 얘네도 더 이상 손을 안 내미는 것 같아. 윙크의 가장 큰 문제는 이제 탈출하는 네. 부분, 나가려고 하는 부분. 근데 이거의 근본적인 원인은 윙크한테서 있었어요. 그냥 이 아이들이랑 못 지내기 때문에 이 공간이 싫게 돼서 나가게 되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돼요. 정말 조심스럽게 얘기할 수 있는 건 이렇게 아이들이랑 만약에 같이 지내는 게 너무 힘들고 탈출을 계속 시도하는 아이라면 오히려 다른 곳에 입양이 가서 차라리 지내는 게 아이한테는 훨씬 편할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어찌 됐건 제 새끼니까. 그쵸? 제가 그래서 지금 오는 곳이 네. 일단 이 아이들의 관계가 정리가 되지 않으면 제 생각에는 윙크한테는 언제든지 나갔을 때 위험한 상황들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관계를 다시 빨리 회복시키거나 아니면 조율해주는 게 되게 필요한 것 같아요. 이전의 합사는 방에서 방으로 어떻게 보면 아이들이 만나는 합사였잖아요. 근데 여기는 이제 층에서 층, 그러니까 1층에서 지내던 윙크가 2층으로 이제 확장해 나가는 어떤 공간 확장 합사 교육을 할 거예요. 네. 그리고 이제 계단이 올라가려면 아이가 또 긴장도가 높아질 수 있으니까 네. 2층에 있는 아이들은 일단은 좀 공간적인 분리를 해놓고 네. 온전히 윙크가 2층 공간을 편안하게 일단 지낼 수 있는지 없는지를 좀 보는 것부터 네. 그러면서 공간 확장 교육을 해볼게요. 네. 오늘 윙크의 최종 목적지는 2층! 편안하게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다른 고양이들은 잠시 자리를 피해주기로 했습니다. 이젠 윙크가 이동할 차례. 이쪽으로 새로 오세요. 네. 여기서 일단 먹는 것부터 시작해 볼게요. 여기서 최애 간식을 이용해 긴장도를 확인할 건데요. 한 계단씩. 아직까지는 좀 괜찮아요. 이 공간을 싫어하냐 안 하냐는 먹지 않는 순간이거든요. 조심스레 계단을 오르는 윙크. 갑자기 눈치를 보더니 1층으로 몸을 돌립니다. 놓으시면 안 됩니다, 절대. 일단 냄새 맡기 충분히 할게요. 네. 아이가 확장할 때는 냄새 맡기가 중요해요. 편안하게 냄새 맡는 게 중요해요, 아이가. 충분히 시간을 주고 기다렸더니 마침내 모든 계단을 넘어섰습니다. 공간을 조금 더 여기서 네. 확장을 좀 해볼게요. 아이가 2층 공간에 대해서 좀 불편했으니까. 관계를 개선하려면 2층 공간에도 적응을 해야겠죠? 아까하고 먹는 소리가 달라요. 긴장도가 높아져서 먹을 때 약간 긴장된 상태에서 지금 먹거든요. 30분 정도 지난 후에야 안전하다고 느꼈는지 편안한 모습을 보이는데요. 지금 아이가 네. 고양이들 없이 이렇게 공간을 여러 개 써본 적 있나요? 아니요, 한 번도 없어요. 없어요? 네. 진짜 너무 오랜만에.
모든 고양이에게 마음을 열지 못했던 윙크와 그런 녀석이 못마땅했던 우리! 관계 개선이 필요합니다. 윙크가 여러 많은 아이들하고 많은 고양이들하고 사이가 안 좋기 때문에 긴장도가 낮은 아이들부터 좀 친해지는 교육이 좀 필요하거든요. 그런 담요 과정에서 1대1 대면 친해지는 교육. 그래서 가져온 긴 휴지심을 이용한 벽 장난감이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아이가 있을 때 상대방이 살짝 보일 거고 그 다음에 긴장도가 낮으면은 둘이 같이 놀지 이 사이에 두고 같이 놀 거예요. 카페의 평화주의자 럭키부터 만나볼까요? 휴지심 양 끝에 무작위로 간식을 넣고 반응을 살펴보기로 했는데요. 럭키를 발견한 윙크. 다행히 흥분을 가라앉히고 먹이 장난감에 관심을 갖습니다. 윙크는 엄청 잘 쓰고요. 럭키는 약간 좀 어색해하네요. 이 놀이를. 쓴다. 기다리면 쓴다니까요. 편안하게 간식 먹는 걸 보니 서로에게 제법 익숙해졌나 보네요. 다음 만남의 상대는 윙크의 앙숙이었던 우리인데요. 아, 우리가 등장하자 극도의 경계심을 보이는 윙크. 얘 입장에서는 이전에 한번 공격당한 적이 있기 때문에 아이하고의 관계가 아직도 되게 무서울 거예요. 간식으로 긴장감을 풀어주고 다시 놀이 교육을 진행합니다. 과연 윙크는 우리를 마주보고 간식을 먹을 수 있을까요? 불편한데? 먹을까? 말까? 잠시 고민하더니 먹이 장난감에 관심을 보이는 녀석! 우리가 눈앞에 있는데도 간식을 찾기 시작합니다. 나와라, 나와. 그렇지. 나왔다! 두려움을 극복하고 먹이 장난감에 집중하는 윙크. 예전 같으면 아예 도망갔을 거 아니에요? 오자마자. 자, 이제 우리에게도 윙크에 대한 좋은 기억을 심어주는 게 중요합니다. 처음부터 막 같이 놀 수는 없어요. 지금은 일단은 이 아이가 시선에서 보이는 상황에서 도망가지 않게끔 하는 거. 이걸 두고 그러니까 시선 교환도 하면서 놀이도 되면서 긴장감을 떨어뜨릴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꾸준히 노력하면 윙크도 2층에서 함께 지낼 수 있겠죠?